사실 출고 대기 기간이 1년까지 아니었으면 어쩌면 GL이를 먼저 출고했을 것 같은데 좀 고집부려서 먼저 이걸 출고하게 돼서 좀 미안함이 있고요. 그래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요.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전기차를 하나 들고 나왔다. 그것도 BMW의 iX3. 저는 X3 디자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X3에다가 딱 이제 완전히 모터랑 배터리만 달아가지고 전기차로 나온 차가 바로 이 iX3인데 이 차를 다른 유튜브에서 보면은 다들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 가성비가 너무 좋다. 그리고 GV70 이제 전기차랑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가격도 더 저렴하다. 그거 풀옵션 하면 거의 8천만 원대거든요. 그리고 얘는 보조금 받고 뭐하고 하면 7천대에 또 살 수가 있어요. 한데 오늘의 또 등장하시는 차주분은 이 차를 사고 무지하게 욕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당신 같은 사람에게. 누구에게? 당신 같은 사람한테. 바로 와이프분이 이거 왜 샀냐, 너무 불편하다, 싫다, 막 욕을 엄청 먹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유가 뭘까? 다른 분들은 그렇게 다 칭찬을 하는데. 그래서 이 차를 사고 그 후회하는 이유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iX3 주행 가는 거리 때문에 좀 욕먹고 듀얼 모터를 또 선택을 못해요. 싱글 모터밖에 안 돼요. 더 이상 고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전에 이 차주분이 XC90으로 나왔던 분이에요. 그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거기서 이걸로 바꿨대요. 그래서 욕먹나? 그러면은 여자의 눈에서는 XC90이나 이게 나아요? 그 디자인이랑 다 봤을 때는 네. XC90이 더 이쁜 거 같아. 그렇지. 그럼 그거의 라이벌인 GV70 전기차 모델이랑 이 모델은? 디자인은 GV70 예쁜데 이게 왜 이렇게 나가리 브랜... 시켜 자꾸. 죄송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오늘 iX3의 차주분이고 오늘 두 번째 만남. 네. 그쵸? 저희 옛날에 1년 전에 만났었나요? 맞아요. 1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XC90 그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아, 그 차는 솔직히 그날 막 칭찬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큰 차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작은 전기차로 왜 바꾼 거예요? 사연이 많습니다. 네. 가장 큰 사연은요? 일단 전기차 감성이 한번 맛보다 보니까 네. 아, 이제 전기차로, 완전히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겠다. 아. 그런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차주님도 요 차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나요? 저도 좀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이 얘기를 일단 이 차를 구경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아주 궁금해요. 왜 그렇게, 저는 이 차 너무 칭찬 일색이 많던데 왜 그런지 아주 궁금해요. 아, 이거 저는 왜 이렇게 X3 디자인이 그냥 그렇지? 남자분들은 이 차를 좋아하거든. 여자분들은 제네시스 같은 디자인을 좋아해. 근데 저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디자인은 썩 막 내키진 않아요. 그리고 전기차답게 여기를 막아놨다가 여긴 또 뚫어놨어요. 디자이너들 고민을 한 거야. 다 막아? 안 말아. 좀 이렇게 막아서 전기차처럼 만들어? 아니야, 내연기관처럼 만들어. 막아, 말아, 막아, 말아. H 하다고 잘라낸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막히다 말았어요. 그래도 기존 X3 내연기관보단 이뻐요. 그거는 인정. 그 이게 빠져서 나온 게 있어요. 네, 어떤 거요?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블루 포인트가 있는데, 아, 이렇게 전기차 느낌 내는 요 블루 네. 포인트야, 요거? 근데 그게 네. 실제로 출고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것부터 좀 없나 봐요? 아니, 원래 없었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요? 카탈로그에는 왜 붙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사설로 네. 별도로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와이프분이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량 크기에 대해서 좀 가장 불만이 많다고요? 지금 XC90 토탈에서 아, 그렇죠. 그건 엄청 크잖아요. 너무 내려간 거 아니냐. 아, 갑자기? 네. 아, 너무 내려간 거 아니냐? 네. 실제로 크기도 좀 작고. 아, 그럼 X5나 그냥 그 GLE로 사주시지? 그 차량들이 대기가 6개월에서 1년씩 걸리더라고요. 아, 6개월에서 1년? 네. 그래서 사실 계약도 걸어놓고 아직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아이 둘 태우고 다니신다면서요? 네. 거기다가 X5랑 GLE라고 하면은 와이프분이 왜 불만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 급이 낮아졌잖아. 그리고 와이프분은 내심 벤츠를 타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일 선호했던 건 GLE 350 있는 거. 그러니까, 거 봐. 아,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맘대로 사신 거죠? 내가 봐요. 맘대로 사셨어요, 이거. 왜냐면 내가 가장 큰 불만을 알아. 옵션이고 뭐 다 필요 없어. 피자 세 조각 내놔라. 피자 세 조각을 내놔라. 근데 제가 원래 BM을 디자인적으로 좀 까는 편이 있어도요, 휠로 까진 않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보통 이렇게 많이 막아놔요, 불판일 같이. 근데 얘는 막아놓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잘 만들어. 휠은 와이프분도 좋아하죠? 네, 휠은 예쁘다고 하고요. 네. 이게 에어로 다이나믹 휠이라 그래서 네네. 뭐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킨다고 하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저항을 느끼는 거 모르겠어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와이프 아이들의 저항밖에 못 느끼나요? 네, 그것밖에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 차를 살 때부터 뭐 이렇게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다면서요? 아, 맞아요. 네. 이 차가 네. 온라인 고시를 치러야. 온라인 고시? 네. 네. BMW 샵에서. 아, 네. 온라인 익스클루시브에서만 판매를 하거든요. 아, 그러면 그냥 컴퓨터로 바로 사는 거예요? 네. 한 달에 네. 한 번씩 BMW가 열어주면 그때 들어가서 광클을 해서 정말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아. 뚫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저거 X3에 원래는 또 뒷모습을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요즘에 그렇게 후미등이 얇아지는 시대에 얘는 아직도 두꺼워요. 되게 두꺼운데 그래도 IX로 넘어와서 많이 세련되졌네. 여기에 거의 핀셋을 하나 넣어놨는데 차주님 근데 왜 요 한쪽만 불이 들어와요? 그게 독일에서는 비상주차할 때 네. 네. 한쪽 방향만 켠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은 안 들어오고 이쪽에만 좀 불이 들어오고 있고 아, 또 이렇게 시퀀셜로 딱 들어왔으면 더 이뻤을 법 했는데 그냥 반짝반짝이네요. 그것도 욕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 이것도 욕먹고 있네요. 저번 EX3보다는 훨씬 더 이제 많이 이뻐진 추세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여자분들은 이 디자인보다 GV70 전기차를 더 좋아할 것 같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GV70을 더 좋아하긴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 위에 이게 삼각별이 있으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삼각별이 있었다면은 이거 공간이 가장 문제라고 했는데 공간이 좁구나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 차체는 이 정도 트렁크 공간이 맞는데 이게 GV70보단 넓어요. 맞아요. 근데 차주분은 원래 XC90으로 이제 패밀리카를 하시던 분이라 이게 이제 좁아지는 거죠. 이 정도면은 와이프분이 좀 불만이 있을 법하네요. 아, 그리고요. 네. 이게 없죠, 반응이. 어, 왜? 어? 다른 영상에서 보니까 킥모션 되던데? 이게 7월 출고한 차량들은 네. 빠져서 나왔어요. 아, 킥모션이요? 네. 아, 그럼 요거만큼 또 가격을 깎아줬겠네. 근데 가격은 올랐어요. 140만 원이 올랐어요. 자, 네이버에는 7,500 얼마로 나와있던데? 제가 뽑았을 때 7,720만 원인가? 그렇게. 아, 가격이 또 오른 거예요? 네네. 이야, 잠깐만. 아, 킥모션 뭐 솔직히 있으면은 편리하고 없어도 그냥 그럭저럭이긴 한데 또 없으면 아쉽잖아요. 아쉽죠. 아, 요게 또 빠졌구나. 그래서 와이프한테 또 한 소리를 먹었죠. 아, 그럼 이 차를 7,700대 주고 사셨다 그랬잖아요. 네. 아, 네. 그럼 보조금 얼마나 받았어요? 보조금은 네. 용인 기준으로 448만 원을 받았고요. 오, 짭짤하네요. 네. 그리고 취등록세도 140만 원 감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 출고 가격이 제가 네. BMW 재구매다 보니까 그 할인도 있었어서 한 7,490만 원 정도? 아, 이전에 520i 재구매 할인까지? 네. 아, 왜냐면 저 520i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맞아요. 그 재구매 할인까지 받으니까 저 할인은 많이 받았네. 할인 많이 받았어요. 이게 네. 그 1열에 통풍 시트가 없고요. 어, 진짜 열선 시트만 있네요? 네, 그리고 2열은 심지어 열선 시트도 없어요. 아직 사실 애들을 태우니까 열선 시트가 크게 필요는 없을 텐데. 그쵸. 겨울에는 솔직히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죠. 그리고 저는 통풍 시트 없으면 죽어요. 전 있어야 돼. 전 없으면 난리 나요. 여름 내내 켜놓고 다녔거든요? 지금 얼굴 땀범, 땀 비춰줘봐요. 한참 안 보이는데. 아, 얼굴 진짜 지금 비가 내려요. 초조함의 끝. 아, 그럼 통풍 시트가 없을 땐 진짜 이거 그냥 팬티 다 젖겠네, 항상. 왜 뺐을까요? 얘네들은 BM은 왜 이렇게 통풍 시트에 인색한 걸까요? 그래도 다행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드라이브에 네. 터치도 빠졌어요. 여기 원래 터치가 돼야 되죠? 네. 그냥 이렇게 누르기만 해야겠네요, 이렇게. 그쵸. 아, 요런 식으로? 네. 아, 여기 원래 터치가 돼야지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그쵸. 애들 가서 막 낙서도 하고 하거든요. 아, 여기 터치가 빠졌고. 네. 그리고 스크린 미러링 기능도 없어졌어요. 아, 핸드폰이랑 바로 연결해서 미러링 하는 거야? 네. 그 기능을 왜 삭제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애들이 있을 때 정말 뽀로로 보여줘야 되고 완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 완전 그 필수템이거든요. 필수템? 네. 그것도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에 이 거치대를 이렇게 양쪽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아, 이 거치대를? 네, 네. 제가 아는 지인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에서 아 네, 감사하게도 선물로 주셔서 아, 깨알온 거네요? 네, 아. 아이템 몬스터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템 몬스터? 네. 아, 네. 어, 일단 저쪽에 카시트가 있는 거 보니까 거의 지옥인데요, 저쪽은? 거의 지옥 수준인데요? 저랑 맨날 등치기하고 싸워. 네, 그러니까요. 저 발차기 하면 바로 아, 마사지 시트가 필요가 없네. 애가 바로 차서 그냥 마사지를 해주네. 그냥 이게 패밀리카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이해되는 사이즈이긴 한데 요 차로 패밀리카를 쓰려고 하니까 이게 좁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와이프분이 이거 때문에 싫어하는구나. 전체적으로 공간이 앞좌석도 그렇고 뒷좌석도 그렇고 좁다고. 사실 X5나 GLE만 가도 이거보다 훨씬 넓잖아요. 훨씬 넓죠. GLE는 진짜 넓거든요. GLE는 그냥 진짜 바다예요. 그냥 뒷좌석이. 거기는 애들이 발로 차기도 힘들어요. 일단은 공간적으로는 뭐 당연히 그 윗급보다는 작은데 패밀리카로 쓰기엔 좀 좁다. 그래도 장점이 뭐냐면요, 의자가 리클라이닝이 되네. 맞아요. 자, 이제 시트를 좀 맞춰보고 이거 핸들을 좀 맞춰야 되는데. 아, 핸들이 수동이에요. 아, 이거 또 수동이에요? 네. 아니 뭐 7,000만원짜리 차에 잠깐만. 어우, 헬스 안 했으면 이거 못 했겠네 이거. 일단은 타자마자 느껴지는 점은
X3보다는 승차감이 그래도 훨씬 좋은데요? 야, 이거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갔는데도 이거 탈만한데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또 싱글 모터여가지고요. 많이 그냥 기대를 안 했어요. 차 그냥 솔직히 싱글 모터면은 내연기관으로 치면 4기통 느낌이잖아요. 듀얼 모터면 이제 한 6기통 느낌이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역시, 아, 반응력은 굉장히 빨라요. 장점 하나는 진짜 주행력이네. 왜냐면은 전기차 타는 느낌이 안 들어요. 내연기관 차 그대로 타던 느낌이에요. 왜냐면 유일하게 BMW 같은 경우가 딱히 전기차 플랫폼이 없어요. 그냥 기존의 G바디의 그대로의 그냥 전기 모터랑 배터리만 넣은 거거든요. 왜냐면 다른 메이커들은 전기차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근데 얘는 없기 때문에 무슨 자신감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확실히 얘를 타니까 그냥 원래 X3를 운전을 하는데 반응이 엄청 빠르다. 이런 게 있고요. 지금처럼 방지턱을 넘을 때도 X3는 진짜 좀 파티를 했거든요. 네, 얘는 아주 스무스하게 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뒷좌석 봤을 때 원래 보통 전기차 하면은 막 가운데 평평하고 되게 넓잖아요, 발 부분이. 맞아. 아, 얘는 내연기관차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뒷좌석에 가운데 타는 사람 오징어 됩니다. 아, 오징어. 네. 아, 그렇죠. 뭐 BMW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상한 구독 시스템을 시작했어요. 아, 제 채널 구독 말고요? 그건 제가 전 이미 했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을 네. 별도로 구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평생에 59만 원인가? 그걸 주부 결제를 하면 네. M 서스펜션을 즐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채널은 영원인데 이미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을 이미 설치가 돼 있던 거고 네. 비활성화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한테는 그걸 말을 안 하고 출고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 이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진짜 그러네. 네. 그냥 당연히 들어가 있고 강성이랑 세팅값이 달라져서 승차감이 더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아, 그럼 그건 구독을 하신 상태예요? 그렇게까지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아직 구독은 안 했어요. 재벌TV만 구독했어요.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와, 여기 지금 그 6.25 전선에 왔어요.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여기 봐, 지뢰밭. 우와, 우와, 이 지뢰밭이에요. 돌아가야 돼. 여기 지금 DMZ입니다. 비무장지대. 아, 그래도 저는 이거는, 옵션적인 거는 저도, 진짜 좀 아쉬운 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저는 솔직히 이 돈 주고는 이거 안 살 것 같아요. 전 샀습니다. 아, 샀어요? 네. 다시 돌아가라도 사나요? GLE 3502가 나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사잖아요. 네. 와이프분이 이렇게 해주는 밥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계약해놓고 기다리고 네. 있어요.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 주행 성능 하나는 역시 BMW다. 왜냐면은 싱글 모터고 듀얼 모터고 얘는 그런 거 생각이 안 들게 만들어요. 그냥 맞아요. 밟는 족족 잘 나가고요. 어차피 이 차 타고 제로백 즐길 거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는 어차피 순간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땐 굉장히 편안하고 잘 나가요. 답답함 없이. 그리고 이 엑셀 반응 있잖아요. 엑셀 반응도 GV70 또 GV60 이런 거보다도 빠르고 되게 좋아요. 그런 면은 진짜 장점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 7천 얼마 주고 이 전기차는 안 살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요것도 이제 가장 많이 불만이 이제 주행 가는 거리잖아요. 요즘 나오는 거 봤죠? 500은 다 기본 넘거든요, 이제. 실제 주행해보니까 몇 킬로는 타는 것 같아요? 고속 주행 연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원래 전기차는 고속 전비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얘는 뭐 회생제동을 잘 거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450에서 480km 정도 타더라고요. 와, 생각보다 많이 타네. 네. 그럼 저같이 내연기관만 타던 이제 내린이들. 내연이들 뭐라 그래야 될까 내린이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전기차가 아직 가기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귀찮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귀찮고 매번 꽂아줘야 되고 어디 멀리 가야 될 때는 미리 검색을 다 해야 된다면서요. 주유소랑 이런 거. 맞아요. 충전소. 맞아요. 그런 부지런한 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계산도 해야 돼요. 내가 이 거리까지는 네. 충전 없이 가겠구나. 그 다음 거리부터는 충전 이제 해야 되겠구나, 이 계산을 또 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앞전에 그 볼보 XC90 T8을 통해서 약간 연습을 했죠. 아. 데일리로 충전을 거의 매일 했거든요. 네네. 불편함은 그때보단 줄어든 것 같아요. 매일 충전하진 않으니까. 사랑하는 와이프분을 위해서 피자 세 조각 좀만 기다려달라는 영상편지 한번. 영상편지요? 네. 사실 출고 대기 기간이 1년까지 아니었으면 어쩌면 GLE를 먼저 출고했을 것 같은데 좀 고집부려서 먼저 이걸 출고하게 돼서 좀 미안함이 있고요. 그래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요. GLE 나오면 GLE로 갈아탑시다.
여러분들 오늘 iX3 한번 타봤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이 있는데 저 같으면 저는 이 돈 주고 안 살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좀 단점이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또 주행 성능만을 보시는 분들은 또 이 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송피디 여자니까 그러면 이 iX3랑 GV70 전기차랑 둘 중에 고르라면 못 타요? 나는 벤츠. 이상 체벌이었습니다.